나로제이 TV.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아침에 운동하러 나왔는데요. 잠깐 육교를 건너다가 작년에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났어요. 뭐냐면 저기 보면 버스 정류장이 보이죠. 제가 가끔은 버스를 타고 제가 출퇴근을 하는데 그때 버스를 타고 출근을 하려고 서 있는데 꾸시럭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일까 궁금하잖아요. 그 사람 살며시 봤더니 굉장한 것을 보았어요. 뱀이 있는데 뱀이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뱀이 저렇게 가지 못하고 있지? 봤더니 그 뒤에 쥐 한 마리가 뱀의 꼬리를 물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학교 다닐 때 배운 것은 뱀이 쥐나 또 개구리를 잡아먹거든요. 그렇게 배웠는데 먹이 사슬을 뒤엎은 거죠. 쥐가 뱀을 물고 있는 겁니다. 근데 뱀은 절대 가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출근길이라 길게 촬영은 못했지만 한번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정말 이걸 놀랄 노자에 놉니다. 네, 지금 버스 정류장 보이죠? 이 자리인데요. 이곳에서 제가 작년에 출근을 하려고 버스를 기다리기 위해서 걸어갔는데 네, 요 자리군요. 요 자리에서 뱀이 여기 어디론가 가려고 하고 있었고 또 가지를 못하고 있어서 왜 못 가나 했더니 쥐 한 마리가 뱀을 물고 있는 거예요. 그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놀라지 마십시오.